최근에 근감소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감소증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또 단백질 보충제 고르실 때 따져봐야 할 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감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육을 젊을 때처럼 잘 유지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반대로 근육이 빨리 감소하면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의 양과 근력이 감소한 상태를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일단 모든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 빨리 생기게 되는데요. 우선 당뇨가 훨씬 잘 생길 수 있고요. 또 세균 감염이 더 잘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암이 더 잘 생기고 척추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질환도 더 잘 생길 수 있고요. 또 낙상과 골절도 훨씬 잘 생긴다는 것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6년간 추적 관찰 결과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사망 위험률이 자그마치 4.1배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근육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근감소증에 대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나이에도 근감소증이 생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의 국내 연구에 따르면 20에서 39세 사이에서 근감소증 유병률이 18.8%였고요. 40에서 64세 사이에서는 29.5%, 65세 이상에서는 42.8%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감소증이 많은 이유는 운동 부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도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단백질 섭취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즉, 필수 아미노산의 섭취를 잘 못하거나 또는 섭취를 해도 흡수를 잘 시키지 못하는 것이 근감소증의 큰 원인이라는 것이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로 인한 호르몬의 부족도 근감소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백질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있죠. 물론 식물성 단백질의 장점도 있지만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죠. 그래서 특히 중장년층은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함유된 동물성 단백질의 보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동물성 단백질의 대표적인 유청 단백질 제품을 많이 드시는데요. 유청 단백질은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입니다. 영어로는 웨이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요. 우유에 있는 단백질 종류에는 카제인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 이 유청 단백질이 있는데요. 우유 속에는 이 유청 단백질보다 카제인 단백질이 훨씬 많습니다. 우유 속에서 유청 단백질은 약 20%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유청 단백질을 잘 모아서 농축시킨 것이 바로 유청 단백질 제품이고요.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 매우 질이 좋은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유청 단백질 제품을 잘 보시면 종류가 있습니다. WPC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WPI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알고 단백질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WPC는 웨이 프로테인 컨센트레이티드의 약자입니다. 자, 웨이 프로테인은 바로 유청 단백질을 말하는 것이고요. 컨센트레이티드는 농축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WPC는 말 그대로 유청 단백질을 그 상태 그대로 농축시킨 제품입니다. 그 다음 유청 단백질 제품 중에서 WPI는 웨이 프로테인 아이솔레이티드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아이솔레이티드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분리했을까요? 바로 유당을 분리해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유청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유당을 분리해서 제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당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인데요. 바로 유당불내증 때문입니다. 자, 유당불내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먹고 나서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즉, 우유 안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죠. 그런데 이 유당불내증이 우리 한국인에게는 매우 흔합니다. 학술연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75%가 의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증상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의 4명 중 3명은 유당 때문에 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유도 최근에는 락토프리 우유를 찾는 분들이 참 많아졌죠. 사실은 저도 가능한 락토프리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유당불내증이 많은데요. 이렇게 유청단백질 제품에도 유당이 들어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WPI입니다. 즉 유당을 분리해서 제거한 분리유청단백질인 것이죠. 이 분리유청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일단 우유에서 유청을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유당과 지방을 분리해서 제거합니다. 그 저온 살균을 거친 후에 미세한 필터로 걸러내서 고순도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분리유청 단백질이 우유에 단 0.6% 이하만 추출되는 것이라고 하니 매우 귀한 단백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당이 없는 분리유청 단백질은 평소에 우유를 먹고 속이 불편하셨던 분들께서 드시면 정말 좋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흡수가 빠르고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잘 상승시켜서 아미노산을 근육에 잘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근력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도 근육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근감소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근감소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꼭 단백질 챙겨야 한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유청 단백질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특히 유당을 분리해서 제거한 분리유청 단백질, 즉 WPI를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단백질 보충뿐 아니라 근육 운동도 잘 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